네, 우리 이번 시간은 이제 이장쪽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아유, 너무 길다. 면책사유. 면책사유 한번 같이 공부할 거고요. 네, 크게 보면은 면책사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리지만 보상책임 공토할 때맨 마지막이에요. 라스트입니다, 라스트. 네,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근데 거꾸로 면책사유부터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공제자동차의 소유사용 관리부터 해서 쭉 위에서부터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책사유 보는데, 면책사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제사고가 발생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공제금을 지급 의무를 지게 되죠. 누가? 조합이. 네, 이때 이제 선량한 계약자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공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 이 조합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면책사유 또는 위에 나와 있듯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는 이제 면책사유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뭐 어디 가서 비전문가들 또는 이제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교육할 때는 이제 뭐 면책사유가 아니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약관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면책사유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면책사유 같은 경우는 이 분류가 있는데 이건 뭐 알아만 두시면 돼요. 상법상의 어떤 면책사유와 약관상의 면책사유로도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절대 면책사유와 상대 면책사유로도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책임 면제사유와 담보위험 제외사유로도 되고 공통면책과 고유면책 이건 이제 우리 약관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공통이라고 하면요. 대인 매상 투하고 같이 적용되는 거를 보통 공통면책조항이라고 하고요. 고유면책조항은 우리 대물배상에서만 적용되는 면책사유를 고유면책사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책임면제사유하고 담보위험제외사유는요. 2000년도 초반에 한참 이 업계가 뜨끈뜨끈 달궈졌죠. 무면허, 음주 때문에. 자기 신체 사고에서 무면허 음주를 부책하냐 마냐 뭐 음주 때문에 음주 이게 중과실 그러니까 자기 신체 사고 같은 경우는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중과실을 면책 못 시킨다 그래서 삭제가 됐죠. 그럴 때 이제 학자분들이 갖고 온게이 독일의 판례이론이라고 합니다. 책임면제 사유와 담보위험 제외 사유다 이걸로 해서 논리를 폈는데 결국은 안 돼가지고 깨갱 해서 약관이 개정이 됐죠. 그때 도입됐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분류가 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가 좀알 거는 요거. 공통 면책사유와 고유 면책사유로 분류된다. 이거는 이제 대인투하고 같이 적용되는 건 공통. 우리 대물배상에서만 고유하게 적용되는 걸 고유. 이렇게 구분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이제, 이건 공통 면책사유입니다. 공통 면책사유 중에 첫 번째, 기명 조합원. 우리가 공부했었죠? 조합원의 범위 공부할 때 공제계약 청약서에 조합원의 명시 딱돼 있는 란에 기입돼 있는 게 기명 조합원이다. 그러니까 기명 조합원 또는 다른 조합원, 기타 다른 조합원들 뭐 우리가 친족, 승낙, 사용, 운전 있죠? 이런 조합원들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고의로 인한 손해. 고의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공소향 속에 반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일부러. 쉽게 해서 고의는 일부러잖아요, 일부러. 우리가 폭행, 폭력 하고 어떻게 해요? 누구 때리면서, 여러분들 누구 때리면서 다치지 말라고 때린다 하고 때린 사람 있어요? 아니죠? 내가 때리면은, 치면은, 저 사람이 맞으면은 다칠 것이라는 걸 알죠? 이게 고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폭력, 폭행 같은 거다 고의 범으로 처벌하는데, 그런데 고의로 인한 손해예요. 고의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고의랑 인과관계가 없으면은 어때요? 아니라는 거죠. 고의로 인한 거예요. 인한.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